저희는 지금 Arthur Nosh Bar. 발음 잘해야겠다. 뒤에 걸 붙여 말하면 욕같이 들리네. Nosh Bar. 아서 노시바라는 아서 노시바라는 브런치 집을 가고 있는데요. 여기 몬트리올에서 제일 유명하대요. 몬트리올에 줄 서서 먹는 식당이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문 한 시간이래. 문 한 시간이래요. 생항리역 근처에 있고 이 주변에 약간 브런치 집이랑 디저트 집들이 많아. 그렇대요. 생항리가 요즘 조금 떠오르는 힙한 동네가 돼가고 있어. 가서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사서 지금 바로 뽑기만 하면 쿠키가 나온대요. 이거 하나 네 개를 시키자고요? 아닌가? 일단 아침 먹어야 돼. 1인 1파이 하자. 1인 1파이 하고 커피 마실까? 너무 파이만 먹자. 오케이. 저희가 지금 이 주변에 커피집이 오지게 많아요. 그래서 카페가 여러 군데 있어서 한 군데에서 한 잔씩 사서 총 세 잔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파스타 빨대레용. 야, 그거 커피 다 마실 때쯤이면 밑에는 흐물흐물해져 있는 거 아니냐? 샌드위치만 여기 다 크네. 집인데? 여기는 아이스크림 집이야. 아이스크림 개 좋아. 여기도 식당이네. 가장 카페가 없었다. 커피 이제 나 커피 없어 이제. 운 차례네. 나 이제 집 앞에 맥도날드로. 그럼 너 아까 그 파이집 커피 먹어봤어? 나 없으면 거기 가자. 거기 안 먹어봤으면은 거기 가자. 그래서 지금 두 잔을 총 샀는데
여긴 빨대들이 다 특이해요. 저기 죄송한데 오디오가 겹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파이집이 제일 비싸답니다. 어디가 제일 비쌌어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제일 쌌어요. 첫 번째는 대신 빨대가 이 올게닉 빨대는 이런 파스타에. 아. 어, 근데 안 쉬어 여기는. 몬트리올 커피가 보통 쉰데. 쉬네. 그러니까 몬트리올 커피 다 쉬어요. 아니, 제일 싼 데가 맛이 없네. 아, 여긴 종이 빨대야. 아, 종이 빨대는 흐물흐물해져. 종이 빨대 싫어. 근데 내가 볼 때 이 파스타 빨대가 좀 더 고소하게 하는 것 같아, 맛을. 맞아. 그치? 아, 커피가 약간 콩가루 맛이 나. 그 인절미 콩가루. 그 종이 맛 아니야? 근데 이건 솔직히 그냥 의미 없는 그건 것 같아요. 비교하려고 세 군데 가서 하나씩 사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야. 각자 커피를 사서 모아야 되는데 지금 윤서가 사준다고 막 우르르 가서 와 이거 주세요 이러고 또 딴 데 가서 와 이거 주세요 이러고 또 딴 데 가서 와 이거 주세요. 근데 각자 사오면은 카페를 다 못 찍잖아 형이. 아니 꼭 영상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아, 우린 영상을 위해서 한 거야. 아, 그래요? 우리 몬사람을 위해서 한 거야. 안 그럼 우리 그냥 한 군데 다 시켰지. 그러면 빨리 맛을 우리 한번 말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받은 지 10분 만에 다 마실 정도로 맛있습니다. 파스타 빨대예요, 파스타 빨대. 여기 단골이 되면은 파스타 또 해먹을 수 있어요, 모은 걸로. 두 번째 거, 커피. 제일 싼 커피. 싼 이유가 있어요. 맛이 없었어. 맛이 없어요, 약간 쉬어요. 몬트리올 커피들이 원래 좀 시대요. 거기선 콜드브루 시키세요. 맞아. 여기는 그 파이 집에서 먹었는데 커피가 제일 비싸고 평타는 쳐요. 나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무난함. 오늘 어떠셨어요, 음식? 밀착치즈인가요? 네, 다큐처럼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고 하나도 안 느끼하고 튀김인데 단짠 조합이 너무 좋고 블루베리 팬케이크 메뉴 없으면 그냥 블루베리 팬케이크 있냐 물어보고 달라 그래요. 다 팔리면 없어요. 치킨도 진짜 완전 한국인 입맛 딱 맞고 또... 그 치킨에 메이플 시럽 꼭 찍어 먹어야 됩니다. 메이플 시럽도 꼭 찍어 먹고. 그리고 제가 먹은 거는 사실은 2인분입니다. 혼자 못 먹어요. 이게 밥이 없어서 그렇지 밥이 있었으면 나 못 먹었어 저거 다. 내가 때는 그거는 쉐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시키고 블루베리를 하나씩 드세요 그냥 각자. 그게 이득입니다. 맞아. 저기는 블루베리 맛집이에요. 진짜 내가 먹은 팬케이크 나 진짜 나도 진짜 제일 맛있었어. 인생 팬케이크였어. 겉에가 좀 바삭바삭한 그런 게 있고 안은 완전 수아피하고 치즈가 들어가서 고소하면서 맛이 조화로워요. 식당이 11시 전까지는 아침 메뉴밖에 안 돼요. 치킨이랑 팬케이크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아, 팬케이크인데? 아, 된대요. 그리고 치킨 슈니첼을 먹을 수 없어요. 치킨 슈니첼이 또 가슴살인데 진짜 부드러워. 막 안 뻑뻑해. 너무 막 다리살인 줄 알았어. 촉해요. 메쉬 포테이토가 진짜 맛있어요. 맞아. 약간 감자전 같았어. 야채도 진짜 많이 줘요. 둘이서 딱 먹으면 딱 좋아요. 야채 소스가 매콤해서 딱 한국인 입맛이 딱 좋았어요. 둘이서 드시려면 메쉬 포테이토 이런 걸 추가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10시에 갔다가 11시에 다시 가려고 나와서 이제 먼저 파이를 먹고 갔고 파이도 맛있어요. 그날 아침에 구워서 다 팔리면 없어. 보통 4시면 다 팔려. 좀 일찍 가세요. 근데 파이가 아까 그 꼬딱지만한 거 3개가 11불 나왔어. 팁 텍스퍼. 오늘의 형의 평점을 해줘. 오늘의 평점. 파이 10점 만점에 8점. 너무 짜다. 팬케이크 8.5. 팬케이크만 봤을 때는 솔직히 9.5 줄 수 있을 것 같아. 8.5. 슈니첼 8. 커피 다 5점. 싹 다 5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아, 오늘 밥은 도윤이 형이 사줬어요. 예! 예! 와, 진짜 좋아. 아니, 안 줘줘. 그럼 카메라 들고 가도 돼? 모르겠어. 얘네 봐요. 얘네 저 왕따 시켜요. 아니.